작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영이. 당시 CCTV를 통해 간호사의 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를 벌였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요. 사건 발생 1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영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수건으로 때리고 던지듯이 내려놓는가 하면 아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들어올리고 한 손으로 목 뒤를 잡은 채 옮깁니다. 작년 10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영이. 여전히 눈도 못 뜨고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과 음식도 관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뇌세포가 죽으면서 아영이의 머리 모양새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뇌실질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사실은 좀 기적 같은 상황이고 언제 어떻게 애가 잠못해도 좀 이상하지 않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말에 지난 3월 집으로 온 뒤 어머니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24시간 아영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매달 12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도 감당해야 합니다. 오로지 아영이한테만 매여 있어야 하고 위에 아이들도 지금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아영이한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 아이들한테 많이 소홀하게 돼요. 경찰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무려 11개월이 지난 어제 해당 간호사와 병원장 등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여러 달이 걸렸고 간호사의 행위와 두개골 골절 사이의 상관관계를 전문적으로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보완 지시 등으로 인해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 같이 진행할 때 했던 검사 또그 이후에 이 검사가 임사이동이라 바뀌어버렸거든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기타 그런 관련기관에 문의를 좀더 해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면했던 간호사는 그 사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면 돌을 맞이하는 아영이와 아영이를 바라보는 가족들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활 자체가 거의 원래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좀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해당 간호사는 잘 출산하고 잘 산후조리하고 집에서 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